한다고. 아, 그게 다야? 왜?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건가? 이런 멍청한 놈. 뭐야? 내가 네 얄팍한 생각을 읽어줄까? 너는 여전히 네 집사람을 못 믿어. 네 집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여자야. 잘난 척 하지 마. 네가 불쌍해서 곁에서 도망 안칠 여자야. 왜? 우리하고 사돈이라도 매디야 덜 불안하겠어? 이 못난 놈아! 닥치지 못해! 내 딸이야. 무슨 일을 했었든지 못난 부모 효도하고 싶겠지만 내가 안 이상은 네 맘대로는 안 돼. 어디 제작을 그만두든 까지 조연배를 자르든 마음대로 해. 사돈 웃기지 마라. 천만금을 준대도 너같이 우명한 놈은 사돈 따위는 맺고 싶지 않아. 이 못난 놈아. 댁이 이 집에 이사 온 그 이유도 지원양 때문입니다. 저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잘못되니까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강 박사랑 교제를 하고 그리고요 다른 남자를 또 만났습니다. 예, 그래요. 저 혼인빙자 간음 그래요. 그건지 뭔지 하여튼 저 지원군 전과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. 그리고 저 사모님 때 경제 여건 상관 안 했습니다. 지원양의 그런 사실만 제가 몰랐어도요. 저요 겹사돈 좋다고 할 사람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런 제가 우습게 보입니까? 예, 저요 좋은 게 좋은 사람입니다. 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리 안 하고요. 그저 베풀기만 하며 살며 저만 괜찮다면 괜찮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저 형수님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지원양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요. 혹시라도 제가 저만 욕심 없고 이 바보 같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여나 애들까지 망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. 사모님은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사 가셨으면 합니다. 명인이? 어, 나야. 누구긴! 지원이 엄마! 아, 예, 어머니. 웬일이세요? 내 말 잘 듣고 내 아니오만 해. 네? 아, 예. 지원이 옆에 있니? 네. 너 지금 당장 나 좀 만나자. 내가 너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. 저한테요? 뭘요? 내 아니오만 하는... 아, 예, 저기 어떻게 여기로 오실래요? 아니야, 밖에서 만나자. 저기 지원이 모르게 너 지금 좀 나와. 예? 예? 아, 예, 저기 예, 거기요. 예, 지금 갈게요. 예. 왜? 아니,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받아? 어? 저기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아니야. 저기 지원아,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어? 아, 아니다. 나 바로 퇴근할 테니까 너도 퇴근해. 알았지? 응. 갈게.
야, 어디로 놀러 갈래? 어? 나 사람 많은데 싫은데 어디 펜션 예약할까? 좋지. 안 내켜? 어? 누가 뭐 그렇대? 안 내키면 말고. 나 진짜 어쩌라고. 뭐 좋아서 막 팔짝팔짝팔짝 뛸까? 어? 지원 씨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? 왜 그래? 뭘 왜 그래? 아, 뭐 예지 덕분이든 아니든 지원 씨 다시 만났잖아. 어땠어? 뭐 예지가 그 학원 계속 다니면 앞으로도 자주 만나겠네?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? 그냥 질투 나서. 질투? 웃겨. 어? 지원 씨랑 결혼하라고 밀어붙이다가 애인 있다니까 뺏으라 그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맞선 보라 그랬다가 네가 나를 참견할 뻔인데 질투? 믿어지는 거짓말을 해라. 그럼 맞선 보지 마. 뭐? 맞선 보지 말라고. 예지야, 너 내일 효진이 언니랑 같이 여행 가자. 유치원? 제껴. 민서야, 너 정말? 아, 일에 지쳐서 그래요. 전수회 시작하기 전에 휴가 미리 땡겨가는 거예요. 안 돼. 효진이하고는 가지 마. 어머니, 왜 이렇게 요즘 안 되는 게 많으세요? 민서야, 아니 왜? 일을 하기로 했으면 제발 일만 해. 효진... 너 아버지 아시면 어쩌라고 그래? 그 효진이 친구고 동업자예요. 아, 좀 예민하게 좀 굴지 마세요. 아니, 도대체 왜 들으실까? 예? 진짜 영문을 모르겠네. 효진이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? 아, 지금 나이가 몇인데 친구도 마음대로. 걔 네 친구 아니야. 아니, 그러면은 친구가 아니고 뭐예요? 글쎄, 안 된다면 안 돼. 왜? 싫어? 배지원 선생님이랑 가면 안 돼? 거기도 안 돼! 아, 어머니! 아, 참. 왜? 왜 효진이 언니랑 가는 거 싫은데? 아니, 싫은 건 아닌데 배지원 선생님이랑 더 가고 싶어. 안 된다니까 그러네. 대체도 몰라. 내가 부탁을 했거든. 뭐? 아, 누구한테 무슨 부탁을 해? 고모 언제 와? 아, 몰라. 늦네. 무슨 부탁을 했는데? 말 안 해. 비밀이야. 네가 무슨 비밀이야. 비밀이라는데 왜 말해달래? 까불지 마. 그냥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지.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. 내가 지금 뭐 고를 형편이. 전과자 주제. 그래도 어떡하겠어. 받아들여야지. 내가 저지른 일인데. 잘 될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우정이 세탁소 관두고 뭐 할 거야? 일단 몸 좀 얼른 추스리고 아버지랑 오빠랑 도담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겠지만. 뭐 할 건데? 나 재입학 가능한지 알아보려고. 아유, 공부하려고? 아니 뭐 그냥 내 생각인 거야. 엄마